며 마이크 없이 연설해야 했던 여야 선대위원장. 저희가 윤상현과 심재돈이 인천을 위해서 뛰겠습니다. 4월 10일 여러분이 승리하는 도구로 이경영 후보 잘 써주십시오.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.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를 메거나 팻말, 기타 소품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단체 문자는 후보자 본인만 사전에 신고한 한 개의 번호로 8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.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도 전국에 게시되고 선거구 안에 거리 현수막도 내걸 수 있게 됩니다.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 비례 후보자 모두에게 허용되는 데 반해 신문 방송 광고는 비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.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25cm 이내 소품 이용도 가능합니다. 다만 자원봉사 차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나 매수,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투표지를 올려서는 안 되고 후보자 비방 혹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